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운동법 진행을 맡은 이예지입니다. 전립선 암의 치료 방법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운동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절제술을 처치받은 경우에는 골반 기저부의 강화 운동이 우선시되지만 보편적으로는 근육량의 손실을 방지하고 뼈의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권장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 암 환자를 위한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풀 동작입니다. 양손을 높게 들어주시고 손등이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무릎을 높게 들어주시며 동시에 팔꿈치는 내려주세요. 반대쪽을 수행하실 때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주시고 똑같이 왼발을 들어주시면서 팔꿈치를 끌어내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수행해주세요. 엘보트 니 동작입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깍지를 껴주시고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이때 내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에 다가간다는 느낌으로 몸을 굴복시켜주세요. 똑같이 반대를 하실 때는 왼쪽 무릎을 들어주시고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 다가가는 느낌. 천천히 반복해주시는데 동작은 12회 정도 따라와주세요. 다음 동작은 하프인치 웜입니다. 무릎을 꿇어주시고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한 팔씩 앞으로 짚어서 내 몸이 엎드려 뻗친 자세가 될 때까지 나아가주세요. 복부의 힘을 유지하시면서 다시 돌아오신 후 내로 허리를 세워주세요. 다시 한 번 더 팔을 구부려서 바닥을 짚어주시고 내로 다시 복부 힘을 유지하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동작은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겠습니다. 플랭크 러너 동작입니다. 먼저 플랭크 자세로 시작합니다. 어깨 밑에 팔꿈치가 있고 뒤통수부터 엉덩이,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가슴까지 당겨주셨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 반대쪽 왼쪽 무릎을 왼쪽 가슴까지 당겨줬다가 다시 돌아가세요. 스트레칭 단계입니다.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 후에 시작하도록 하며 총 10초에서 15초 정도 수행합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 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며 수술로 인해 흉터가 있는 부위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척추를 길게 늘려주시고 등받이를 등에서 떨어뜨려주세요.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려주세요. 어깨를 지그시 누르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굴곡시켜주세요. 돌아오신 후 왼손을 반대쪽 어깨에 눌러주시고 천천히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세요. 다음 동작은 몸 측면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골반 너비로 서시고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양손으로 각 팔꿈치를 잡으시고 그대로 척추를 길게 늘립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조금 더 끌어당기면서 상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늘려주세요. 다음 동작은 어깨와 가슴 스트레치입니다. 손끝이 바깥을 향하도록 엉덩이 뒤를 짚어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가볍게 들어 천장을 바라보듯이 등을 늘려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허리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가슴을 쭉 늘려주세요. 동작은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몸통 회전 스트레치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오른 다리를 가볍게 들어주시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주세요. 왼쪽으로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당겨주시며 시선은 그대로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내 몸통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주시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엉덩이 스트레치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이때 양쪽 무릎은 세운 상태로 천장을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앞바다리하여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감싸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무릎을 내 몸통 쪽으로 가볍게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주세요. 동작은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치입니다. 다리를 쭉 뻗어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오른쪽 다리는 몸통으로 구부려서 바깥으로 뉘어놓으세요. 이때 왼쪽 발끝을 최대한 몸통 쪽으로 당겨주세요. 호흡을 마시시고 내쉬면서 손을 그대로 길게 뻗어서 내 왼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며 내려가주세요. 동작은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입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을 뒤로 하셔서 무릎을 바닥을 짚고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양손을 앞에 있는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주세요. 이때 왼쪽 허벅지 앞쪽과 내 복부의 긴장감을 느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돌아오셨다가 호흡을 마시시고 내쉬며 그대로 후 늘려주세요. 왼쪽 고관절 굴곡근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으시며 동작은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종아리 스트레치입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성큼, 왼발을 뒤로 성큼해서 다리를 길게 늘려주세요. 호흡을 마시시고 내쉬면서 앞에 있는 다리인 오른 다리의 무릎과 고관절을 굴곡시키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주세요. 이때 왼쪽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시는데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중심을 앞으로 이동해주세요. 왼쪽 뒤꿈치는 바닥을 지그시 눌러서 최대한 종아리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10초 동안 읽겠습니다. 본 운동은 근력 운동과 안정화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동작을 3세트씩 수행합니다. 전체 동작을 수행한 후 짧게 휴식을 취하고 반복하여 하는 형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어지럼증이나 호흡 저하가 있다면 호흡 운동을 수행하여 휴식을 취한 후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지속하거나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아주세요. 이때 내 대퇴와 바닥이 평행이 될 때까지 앉아줍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상체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동작은 12회 정도 해주세요. 런지 동작입니다. 오른발은 앞으로, 왼발은 뒤로 해서 다리를 벌려주세요. 덤벨을 든 손은 그냥 차렷하듯이 축 늘어뜨려서 준비합니다. 천천히 양쪽 다리를 구부려서 내려가시는데 이때 오른 다리와 왼쪽 다리의 각도가 둘 다 직각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세요. 다시 구부렸다가 상체를 세워주시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동작은 각각 8회씩 수행합니다.
다음 동작은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동작입니다. 한 손으로 덤벨을 드신 후 팔꿈치가 내 얼굴 옆에 위치하도록 팔을 쭉 펴주세요. 반대 손으로 팔뚝을 받쳐주신 다음에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그대로 쭉 핍니다. 다음 동작은 바이셉스 컬입니다. 정면을 바라보시고 양 손바닥도 정면을 향해 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서 덤벨을 몸통 가까이에 가지고 오세요. 다시 호흡을 하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후 팔을 놓아주세요. 동작은 10번 정도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숄더 프레스 동작입니다. 윗팔이 어깨 높이까지 올 수 있게 팔을 들어주세요. 그대로 팔을 머리 위로 쭉 펴면서 살짝 팔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 번 더 구부리셨다가 이때 양손 주먹은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후. 동작은 12회 정도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플라이 동작입니다. 양손으로 덤벨을 쥐시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주세요. 팔을 옆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립니다. 그대로 양팔을 가슴 앞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동작은 12회 반복하겠습니다.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양손으로 덤벨을 쥐시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준비하시는데 어깨보다 팔꿈치를 약간 아래 손등이 위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대로 팔꿈치를 쭉 펴서 가슴을 모아주는 느낌으로 펴줍니다. 동작은 12회 정도 반복합니다. 다음 동작은 푸쉬업입니다. 양손은 어깨 넓이로 가슴 앞에 짚어주신 후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을 살짝 앞으로 내려갔다가 내려 쭉 밀면서 올라오세요. 다음 동작은 크런치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양쪽 무릎은 세운 상태에서 양쪽 손을 가슴 앞에 교차시켜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상체를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복부의 수축을 느끼시면서 천천히 끝까지 올라옵니다. 동작은 12번 진행합니다. 다음 동작은 누워 무릎 밀고 당기기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왼쪽 무릎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살짝 띄운 후 쭉 뻗어주세요. 다시 한번 구부렸다가 복부나 회음부에 불편감이 없는 범위에서만 따라해주세요. 양손으로 덤벨을 주시고 살짝 의자 끝으로 몸을 이동해주세요. 척추를 길게 뻗은 상태에서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허리를 45도로 구부려주세요. 팔꿈치는 내 몸통에 딱 붙인 상태에서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쭉 펴서 팔뚝 라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12번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데드리프트입니다. 다리를 골반너비만큼 벌려주시고 양손으로는 덤벨을 잡고 바르게 서주세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덤벨이 무릎보다 더 내려올 수 있도록 허리에 힘을 느껴주시고 천천히 올라올게요. 다시 한 번 더 내려가셨다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동작은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바이시클 크런치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양손은 머리 뒤를 깍지 껴주시고 양다리도 가볍게 들어주세요.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은 상태에서 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 닿을 수 있도록 몸을 회전시켜줍니다. 같은 동작을 8에서 12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점핑 런지 동작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어 런지 자세를 취해주세요. 공중에서 다리를 번갈아가며 점프해줍니다. 동작은 8에서 12회 정도 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버피입니다. 다리를 모으고 선 상태에서 양손을 바닥에 짚어주세요. 쪼그려 앉은 장세에서 그대로 다리를 한 번에 뒤로 쭉 뻗어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서 뛰어오시고 천천히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스쿼트 앤 프레스 동작입니다. 양손으로 덤벨을 쥐신 후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려주세요. 손을 어깨 넓이 정도로 들어주신 후 천천히 엉덩이를 앉아서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내 대퇴와 바닥이 평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세요. 같은 동작을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지금까지 전립선 암 환자를 위한 운동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침상 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